알싸한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소득 수준 이게 갑자기 그렇죠. 소득 수준이 궁금한데 그 소득 수준 때문에 지역이나 부동산 가치를 올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소득이 유발되려고 하면은 직주근접이 주변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단순히 역에서 가깝다 아니면 단수규모가 크다 이거로 끝나면 사실 의미가 없는 그렇죠. 것이죠. 또 양질의 일자리라고 그렇죠. 하죠. 그런 것들이 이거 근처에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네. 다른 곳에 멀리 사시는 분들도 나 이곳에 이 직장에 다니고 싶어 라고 멀리서도 올 만한 그런 직장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네. 대표적인 게 뭐 현재 이제 열심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삼성동 글로벌 네. 비즈니스 센터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송파구의 잠실 제2롯데월드타운 네. 또 강동구 그 내부에는 강동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사실 뭐 짜잘한 거 다 이제 제외하고 가장 굵직한 업무시설만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주요한 업무시설들이 모두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25분에서 30분 이내에 도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진짜 간만에 강자가 나타났네요. 그렇죠. 뭐 흠잡을 데가 거의 없는데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출전 선수들이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많아서 아주 칼을 갈고 나오신 것 같은데 반전 매력을 네. 선사하기 위해서 뭐 지금까지는 단체 저도 이 반전 매력이 많지 않습니다. 안 돼! 네. 굉장히 차갑고 네. 이 냉정해 보이는 그런 마스크이지만 애교도 넘치 돌아서서는 인간미 넘치는 진짜 좋아요 뿌잉뿌잉 규 이런 거? 그렇죠. 네. 고라니 성대모사는 히트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고라? 고라? 고라. 네. 그거 듣고서 이게 핸드폰 꺼버렸다는 분들이 좀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게 네. 더 이상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알겠습니다. 일단 단점은 별로 안 보이고요. 또 아까 제가 걷느냐고 많이 물어봤는데 예. 자치구별로 공원 면적이나 이런 것도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공원이라는 게 요즘에 부동산 시세에 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둔천주공 같은 경우는 어떻죠? 아,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공원이라는 요소는 네. 마음대로 그 조절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고정되어 있는 그 입지이기 때문에 올림픽 공원까지 가장 가깝죠? 네. 도보 15분. 이건 진짜 차량 15분이 아닙니다. 걸어서 15분 걸리는 것이고 면적이 144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절반 수준인 것이죠. 서울시 전체로 보더라도 산을 제외한 평지로 이루어진 공원 중에서는 최대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올림픽 공원을 15분 만에, 걸어서 15분 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 다른 곳에서는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천혜의 이 녹지 환경 입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올림픽 공원에도 또 뭐 이게 서식하고 있는 동물이 있지 네. 않을까 싶은데 뭐 있을까요? 두루미 있다. 두루미? 오늘 또 두루미 성대모사 한번 좀 네. 살인 위협을 받을 것 같은데 이거 한 번 더 했다가는 두루미 성대모사를 그럼 그 두루미 성대모사 말고 네. 그 가장 그 최신의 그 랩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체크.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김수완무 거북이와 두루미 체크 진짜 좋아요 유 뿌잉뿌잉 빨리 넘어가시죠. 네. 아이 네 자 네 우선 이 교통망 좋고요. 저 20대니까. 네, 교통망 좋고요. 교육 환경 괜찮습니다. 또 직주왕 그 직주 근접 좋고 또 공원 잘 갖춰져 있습니다. 매달 평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뭔가 긴장감이 없어요. 너무 좋다 보니까 예상하셨던 대로 역시 입지 네. 10점 금메달. 금메달 10점 주도록 네. 하겠습니다. 금메달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주고 나서도 전혀 이렇게 뭔가 꺼림직하지 않아요. 네. 속이 후련한 그런 메달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 저번에 김내원 씨 성대모사 되게 듣고 싶어 하신 분들 좀 있다. 예고가 몇 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꼭 금메달을 줘야만 속이 후련했습니다. 둔촌 올림픽 파크 에비뉴 포레는 네. 네, 금메달을 줘야만 하는 네.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후련한 단지네요. 후련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조금 스피디하게 스피디한 것보다도 뭔가 좀 진지하게, 진지하게. 예, 왜냐면은 가격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인
자, 가격 한번 분석해 볼 텐데, 아,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레미안 원베일리 분양가 적용 이후에 그렇죠. 예, 가격이 결정될지에 대한 문제가 가장 지금 중요한 예.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진지 모드로. 네. 2019년부터 허그 심사 가격 있잖아요. 예. 또 조합원 제시 가격이 협의를 이루지를 못했어요. 이 거리가 굉장히 컸죠. 네. 갭이 너무 컸습니다. 네. 근데 더 웃긴 상황이 이제 분양 일정 계속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그렇죠. 국면이 또 전환이 됐단 말이에요. 예상했던 것보다 레미안 원베일리 분양가 또 올라가 버리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 와중에 또 조합 내부의 갈등도 빚어지고. 예. 그러니까 속도도 못 내고 그렇죠. 뭐 가격이라든지 이런 협상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집행부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이런 내용들 조금 더 뭐 입장을 보신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실 둔촌주공이 12,000세대가 넘는 수준이라는 거 네. 그거로 인해서 장점도 있지만 본의 아니게 좀 도마 위에 오르게 되는 공격을 받게 되는 측면도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사실 2020년도 서울 전체 입주 물량이 약 5만 호 수준이었고 올해는 네. 뭐 그 절반 정도 수준으로 이제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비교를 해봤을 때 단일 단지가 12,000세대가 넘는 것은 서울시 전체의 최근에 그 입주 물량 추세를 봤을 때 서울시 전체의 공급 규모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의 이 규모인 것이죠. 그래서 이 둔촌주공의 최종 결정된 가격을 비롯한 다양한 제도의 적용이 다른 단지에도 어떤 선례를 만들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이 보수적인 시각들이 많이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흘러온 상황을 보면은 집행부 교체된 뭐 가장 큰 원인도 사실 최초의 조합에서 뭐 이 정도는 돼야 한다라고 네. 요구했던 그 가격을 협상 과정에서 관철시키지 못한 부분이 컸었던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 새로 이제 바턴을 넘겨받은 새 집행부도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조합의 그 원하는 수준 그리고 공공과의 적절한 협의가 이제 필요할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 올해 하반기에 선분양으로 분양을 진행할 수가 있을지 아니면 뭐 아예 뭐 후분양으로 전환을 할지 계속해서 최종 결론은 안 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미리 대비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뭐 3,700에서 4천만 원 수준으로 예측되는 경우도 있어요. 가장 이제 많이 좀 혜자가 되는 그런 가격대 수준인 것이죠. 네. 일각에서는 아니 이거 4천만 원 넘어서 고분양가로 진행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죠. 지금 심심치 않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뭐 전용 59제곱미터 뭐 대출도 안 나오고 네. 특별 공급도 아예 사라져버리고 네. 그러면 어떡하냐? 네, 분양가가 네. 높아지면 이런 네. 이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부분 뭐 뒤에 이어서 뭐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가격만 놓고 봤을 때 네. 뭐 선분양으로 진행이 된다면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을 넘기더라도 4천만 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으로 나오더라도 현행 제도상 그리고 단지의 특성상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판단까지도 하시네요. 그렇죠. 예. 이게 너무 고분양가라고 해서 뭐 많은 분들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댓글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두려운 마음은 없어요? 이미 뭐 많은 그 댓글에 단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댓글을 달아주시는 그 분들에게 또 제가 또 영상 편지도 드리면서 많이 네. 무마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일본 거기 막 한 3만 뷰, 4만 뷰씩 본 것 같은데 댓글 많이 달리셨더라고요. 네. 나중에 한번 단체 영상 편지를 네. 단체 영상 편지를 제가 정중하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뭐 그러한 어떤 뭐 비판이라든지 반론을 떠나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이 정확한 분석의 그 결과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시각에서 수긍을 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근거 데이터를 갖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둔촌 올림픽파크 에비뉴 폴레가 당연히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네. 받아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단지인 것이죠. 그래서 지역적인 유사성 혹은 뭐 규모나 건설사 브랜드의 유사성을 갖고서
분양가 상한제로 앞서서 분양이 진행됐던 다른 단지들 두 개 단지가 있겠습니다. 레미안 원베일리와 그리고 강동구에선 고덕강일 제일 풍경채가 있었죠. 두 개 단지 중에서 레미안 원베일리에서는 건축비와 가산비 규모를 한번 살펴볼 텐데 건축비는 평당 802만원, 가산비는 평당 666만원으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고덕강일 제일 풍경채에서는 동일한 강동구니까 네. 택지비를 한번 봐야 되겠죠. 평당 2,521만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단지의 이 주요 가격들을 토대로 최저 수준의 분양가를 산정을 해본다면은 평당 3,645만원을 산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일단 강동구 고덕강일 제일 풍경채의 택지비 2,521만원에다가 지금까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을 당연히 해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12.8%의 상승분을 적용을 시켜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844만원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레미안 원베일리의 건축비 평당 802만원만 그대로 적용을 시키고 가산비는 단 한 푼도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네. 극단적인 가정을 했을 때 모두 합산을 해보면 3,645만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근데 사실 굉장히 극단적인 가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금 인상을 시켜보겠습니다. 가산비 네. 아, 메로나가 필요한 순간인데 네. 메로나 플러스 음료수까지 필요한 순간인데 네. 가산비를 레미안 원베일리의 절반 수준만 50%만 적용을 한다면 333만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평당 3,978만원, 거의 뭐 4,000만원으로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당연히 12,000세대가 넘는 단지를 설계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는데 레미안 원베일리에 적용됐던 가산비의 절반도 가산비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불합리한 예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 상승분을 적용을 하더라도 평당 거의 4,000만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추가 상승 요인이 또 있습니다. 택지비를 보셨을 때 제가 고덕강일 제일 풍경채를 기준으로 했는데 고덕강일 제일 풍경채는 공공택지라는 얘기죠. 둔촌주공은 당연히 민간택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택지의 조성원과 민간택지의 가격은 당연히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차이를 반영했어요. 이 둔촌주공의 택지비를 이 정상 가격분을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더 추가적인 택지비 상승 요인이 있는 것이고요. 또 가산비를 50% 적용한 것을 제가 가정해서 계산을 해드렸습니다만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50% 그 이상 레미안 언베일리에 적용됐던 50% 그 이상을 충분히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레미안 언베일리가 기부 체납분이라든지 뭐 특화 설계와 관련된 부분에서 가산비를 많이 적용을 받은 것인데 둔촌주공이 뭐 거기에 모자랄 것이 없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들 전례에 비추어서 그리고 현행 제도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예측을 해보더라도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의 가격 수준 혹은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 뭔가 한 것 같아. 둔촌 조합에서 나오셨어요? 아닙니다. 전혀 관계가 없죠. 네. 전혀. 제가 조합원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은 해본다라고 제가 어디선가 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게 기억이 나네. 아주 칼을 갈고 분석을 하셔가지고 예. 뭐 납득하는 그런 요구가 아니라는 생각은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조금은. 네. 네. 그래도 뭐 나름 의미가 있는 분석이니까 다양한 시각을 갖고 또 현재 뭐 부동산 쪽에 또 업을 갖고 계신 소장님께서 분석을 하니까 뭐 나름의 또 합리성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양가가 상승을 하면 지적하신 대로 그렇죠. 뭐 4천 전용 59까지도 9억을 넘겨서 특별공급 기회가 사라지고 또 타단지의 분양가 상승까지 올라가는 그 상승분을 견인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대부분 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좀 간절하게 청약에 당첨되기를 원하는 청약 대기자들이 저가점자일 가능성이 크고요. 네. 또 아무래도 그 저가점자라면 연령대가 좀 낮은 30대의 그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아닐까 싶은데 저가점자들이 그래도 꿈을 갖고 도전할 수 있는 대상이 상당 부분은 이제 특별공급에 그렇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 지적이 타당한데 근본적으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서울시에 살고자 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이 주택에 대한 공급의 책무를 왜 둔촌주공조합에서 감당을 해야 될까? 라는 의문을 저는 계속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조합에서 나오셨어요?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네. 둔촌주공조합원이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네. 해보지만, 왜냐하면 둔촌주공조합원들이 그러한 정책의 입안과 실현을 담당해야 될 공무원이 아닌 것이, 네. 것이 엄연히 자기 개인 소유의 이 재산권의 행사를 해야 되는, 뭐, 당연히, 한 사람의 그 서울시의 선량한 시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한테 그 책무를 화살을 비난의 화살을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전혀 네. 저는 갖고 있고요. 오히려 실현 가능한 이 저가점자들의 좀 젊은 층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가격대의 아파트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초점을 맞춰서 공급을 좀 막혀있던 물꼬를 튀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곳이 사실 지금 강북의 주요 지역 재개발들도 상당수 구역들이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막혀있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활로를 더 튀어주는 것이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네. 그리고 어떤 민간 차원에서 사업을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그 조합의 네. 입장에서도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절대 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강동구청장 노리십니까? 기회가 된다면 올림픽공원에서 그냥 산책이나 한번 해보고 싶어요. 혹시 집행부? 절대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진짜. 좋아요. 뀨. 알람 설정. 뿌잉뿌잉.